자, 제가 나와 있는 것은 저희 집 앞에 모닝 식자재마트입니다. 좋은 술이 많이 들어왔다고 해서 한번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보면 반가운 코너죠. 이제 가장 먼저 훑어봐야 되는, 뭐랄까, 이 세일하는 거한 번에 쑥 가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사케를 좀 할인하고 있습니다. 사케, 다싸이, 대병들 요렇게 좀 할인하고 있고, 그리고 좀 특이한 거는 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가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잠깐 멈추기 하시면 가격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뭐 이렇게 전통주나 뭐 요런 것들은 대충 이렇습니다. 네, 자 요렇고, 그리고 이제 위스키 코너. 우리가 이제 제일 눈여겨봐야 하는 위스키 코너죠. 위스키 코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일 윗줄. 코냑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네요. 레미 마틴 VSOP, 엑소 40만 2천원인데 36만 2250원. 레미 마르땡 혹은 레미 마틴 엑소라고 하는데 맛있어요. 먹을만한다. 그리고 1783. 1783.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얘는, 뭐랄까, 뭔가 약간 고급져 보이고, 헤네시 엑소 35만원, 700ml죠. 그리고 옆에 발렌타인 30년, 21년, 글렌피딕 26년, 뭐, 105만원이나 105만원. 조니어커 블루 750ml 32만원. 뭐, 금액이 그렇게 싸진 않습니다. 위스키 가격들이 대체적으로 한 번씩 딱 올라서 좀, 그래도 여기는 싼게 한두 개씩 꼭 있어요. 한두 개씩 꼭 있어서 그것들 위주로 한번 보겠습니다. 글렌모렌지 있고, 보모 18년 56만원. 그리고 특이한 게 글렌알라키가 굉장히 많아요. 보면 뭐 어차피 다 보여드리겠지만 글렌알라키가 굉장히 많은데, 일단 글렌알라키 21년이 있습니다. 21년 195만원. 그리고 글렌알라키 빌리워크 50주년 3종, 과거, 현재, 미래에다가 켄터키 아울베치 11을 혹으로 껴서 499만원. 안 사죠, 이런 거. 글렌그란트 21년, 뭐, 킹 알렉산더 54만원. 근데 여기가 얼마 전에도 뭐, 5주년 해갖고, 이 뭐랄까, 그, 막 가끔 10%씩 여기서 또 소비자가에서 10%씩 해주거든요. 그때는 좀더 살만해요. 뭐, 맥켈란 어 나이돈스. 뭐, 얘 같은 경우는 개똥술이죠. 개똥술 아무도 안 사먹는 거. 러셀 싱베에다가 헤븐스도 스트레이트 라이를 지금 인질로 껴서 22만 7천원에서 사라니, 러셀 싱베에다가, 요런 거. 네이키드 몰트를 차라니 인질로 잡아갖고 20만원 구성을 했으면 저 같으면 바로 샀을 것 같습니다. 네이키드 몰트 되게 맛있거든요. 뭐, 그래서 저 같으면 그렇게 인질을 잡았으면 좋지 않겠나. 근데 이, 러셀 싱베이를 유통하는 유통사가 아마 저거랑 다른 걸 거예요. 그래서 헤븐스도어를 되게 미는데 되게 똥술입니다. 그리고 아티르 캐스크 스트렝스 뭐 22만원, 25만원 요렇게 할인하네요. 그리고 기원 배치원 처음에 나왔을 때막 15만 5천원, 여기서도 15만 8천원 막 이렇게 올라가다가 지금 뭐 사람들이 하도 인기가 없으니까 배치2까지도 14만 8천원 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싸게 살수 있는 지역 화폐까지 하면 13만 원대도 살수 있죠. 그리고 화이트헤더 15년, 21년까지도 있고, 그리고 골드바 뭐 사람들한테 선물해주고 뭐 그런 용도죠. 그리고 포치구 8년, 9년, 12년, 21년. 오, 포치구 21년. 그리고 카발란, 대만 전통술이죠. 카발란 솔리스트 포트 있고, 56.3도네요. 56.3도. 맛있는 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56.3도가. 저는 61.8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트리플 쉐리 캐스크까지 있고, 그리고 일본 위스키 중에 대부분 잡술. 일본 잡술들. 산토리월드 AO 정도 있고, 뭐 수정방, 오량액 정도, 뭐, 몽지람. 그리고 계속 이제 중국 것들이 이렇게 쭉 옵니다. 핀나간 있고, 와드백. 이제 아드백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그 세일 기간, 요때 사시면 굉장히 메리트 있습니다. 그리고
탈리스커들 쫙 있습니다. 탈리스커 89,000원 싸진 않네요. 그러니까 싼 제품이 있고 싸지 않은 제품이 있습니다. 토마틴 시리즈 레거시 15년 12년 CS 어디 갔어? 토마틴 CS가 있었는데 CS는 다 팔렸네요. 여기 보니까 빠진 거 보니까 토마틴 다 빠졌고 딘스톤 그리고 툴리바딘 이거 뭐 생명물에서 좀 밀었었죠. 별로입니다. 그리고 글렌고인 10년 12년 요렇게 있고 에드러드어 10년 발레친 요렇게 특별 할인 상품으로 156,000원 있네요. 안옥 12년이고 하이랜드 파크 12년 16년 요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글렌모렌지 시리즈별로 다 있어요. 뭐 퀸타르바 넥타도르 엘리멘트 오리지널 10년에서부터 라산타까지 요렇게 다 있고 그리고 달모 형제 15년 12년 12년이 133,000원이니까 그렇게 싸진 않아요. 그냥 딱 받을 만큼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글렌알라키가 아주 그냥 왕창 있습니다. 글렌알라키 7년 헝가리안 오크 막 이런 것들은 좀 저는 솔직히 글렌알라키는 그냥 이거 10년 배치 10이 있네요. CS 10년 CS 배치 10이 있는데 뭐 177,000원입니다. 177,000원이면 가격 괜찮거든요. 이번에 한 병 사야겠다. 그래서 글렌알라키 배치 CS 아니면 12년도 좀 별로고 15년 정도만 마십니다. 그래서 뭐 저런 막 잡캐스크들 엄청 비싸거든요. 이거 이 가격에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발베니 발베니가 굉장히 쌌었는데 발베니가 어느 날부터 굉장히 좀 비싸요. 좀 비싸졌어요. 그리고 글램피딕은 가격 비교 많이 하시면서 보시면 굉장히 편하게 사실 수 있죠. 글램피딕 15년 기준으로 데일리샷 같은 데에서 뭐 119,000원 9바틀 이렇게 행사하죠. 뭐 그런 것들 참고해서 사시면 될 것 같고 부시밀도 그냥 16년 10년 블랙부시 뭐 부시밀 화이트 그 옆에 NAC XO에서부터 VSOP 비스킷 OXO VSOP까지 있고 그리고 밑으로는 마르텔 XO가 있습니다. 마르텔 XO 그리고 까뮤가 있고 까뮤 XO가 할인하네요. 329,670원 와 가격 뒤지네요. 그린라벨 그리고 조니워커 시리즈들 더블 블랙에서 블랙 레드 그리고 이제 옆에는 와일드 터키 이제 마스터 스킵 시리즈 그리고 엄포가든까지 와일드 터키 12년도 137,000원 뭐 금액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레어브리드가 얼마 전에 여기서 9만원대였는데 지금 10만원대로 이렇게 보면 막 새로 뽑은 티가 나죠. 이렇게 그래서 얘는 이런 애들은 금액이 좀 올라간 거예요. 롱브랜치도 그렇고 금액들이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어요. 그 금액이 계속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뭐가 지금 싸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클랜파클라스 105 이런 것들도 지금 166,000원인데 이거 지금 한 6개월째 이 가격이거든요. 클랜파클라스 105 정도 뭐 16만원이면 살만합니다. 15년 172,000원 12년 10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글렌리벳 12, 13, 18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올드 풀트니 뭐 두 종류 하고 글렌스코시아 두 종류 더블 캐스커랑 캠벨타운 하버 그리고 이제 옆으로는 아란 10년 베럴 리저브 아란 쿼터 캐스크 그리고 아란 보테가 쉐리 오랜만에 들어왔네요. 쉐리 캐스크 인기가 많아서 별로 없었죠. 근데 아란이 요즘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합니다.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해서 이 마크리모도 엄청 밀고 있죠. 그리고 글렌드로낙 12년 112,000원 뭐 가격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럼릭 시리즈 21년 12년 10년 10년 배치 2가 있네요. 168,000원 뭐 배치 2 럼릭 10년 배치 1도 되게 맛있게 먹었거든요. 그래서 럼릭 10년 배치 2도 좀 기대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분화벤 12년 뭐 스트라더 그리고 키로만 마키오베이 매지칼 있고 보모어가 12년 그리고 15년 골든앤 엘레칸트 그리고 라가블린 8년 라가블린 9년 이거 왕자의 게임 에디션이죠. 그리고 16년 27만원 그리고 피트의 대장격인 라프로익들을 셀렉트 10년 쉐리 캐스크 쿼터 캐스크까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중국 잡술들 뭐 이렇게 있어요. 중국 잡술도 있고 탐듀 벤리악 있고 벤노막 10년 있고 카라멀트 있고 올트모 18년 뭐
그리고 아벨라우 아브나우 알바, 그리고 더블 캐스크 등등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는 글렌 그란트, 자 가격이 잘 안 보이실까요? 그리고 글렌 오티스 있고 M&H, 그리고 옆으로는 이제부터 버번들, 휘슬 피그 뭐 12년, 10년, 라이 15년, 그리고 쭉 보면 일라이저 크레이크 있고요, 레벨, 그리고 옐로우 로즈 똥솔들 쭉 넘어가고요. 그리고 포로지스가 있습니다. 스몰 배치가 있고 싱글 배럴인데, 싱글 배럴 여기 금액이 좀 착하네요. 그리고 배럴 스트렝스 잭 다니엘, 그리고 블랑톤도 한 병 있네요. 그리고 노아스밀에서부터, 그리고 로안스크릭이 13만원인데, 로안스크릭 13만원이면 좀, 아 나 노아스밀인 줄 알았네. 노아스밀 13만원이면 되게 메리트 있는 가격인데 로안스크릭도 괜찮습니다. 얘도 도수가 좀 찍게 되는 애라서. 그리고 믹터스 시리즈 3병 이렇게 있고, 그리고 뭐 좀 눈에 띄는 애들은 뭐 그렇게 없습니다. 뭐 그리고 버번 애들은 뭐 임페리얼 뭐 이렇게 있고, 밑에는 이제 선물용들 이렇게 쭉 있습니다. 선물용들 좀 이렇게 좀 보고, 이렇게 해서 뭐 에반 윌리엄스 바트린 본드가 35,000원, 그리고 요번에 에반 윌리엄스가 허니 뭐 파이어 애플 막 난리 났네요. 그리고 에반 윌리엄스 싱베, 그리고 진빔 화이트 블랙 듀어스, 그리고 존바 코쿤 뭐 이런 잡술들, 그리고 제가 어제도 공지 올려드렸죠, 커티샥 프로히비션이 45,000원 아직 건재합니다. 커티샥 프로히비션 있고요. 그리고 제임슨 이렇게 있고, 주라 시리즈 이렇게 있고, 뭐 대충 이렇습니다. 뭐 이렇게 글랜터너 뭐, 그리고 일리악 CS가 이게 잔세트였고 128,000원이에요. 그리고 옆에는 일리악 그냥 일반 버전, 얘도 잔세트 해서 79,800원. 잔세트 좋아하시는 분들 뭐 글랜그란트 12년, 18년 뭐 패키징 요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굿모닝 시자제마트에 와서 위스키 정보, 5월의 위스키 정보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